외국어와 외국 문화에 정통한 인재 양성을 핵심 과제로 변화무쌍한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진정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강화하고 있는 곳. 다학문적, 다문화적 지식을 겸비하고 세계 어디에서나 그 능력을 인정받는 노마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부산 외국어대학교를 찾아가 보자. 국제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1982년에 문을 연 부산 외국어대학교. 2014년 3월 32년 우암동 시대를 마감하고 천혜의 자연과 어우러진 남산동 캠퍼스 시대를 연 부산 외대는 융복합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지식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그중 전국에서 일본 관련 전공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어 창의융합학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창의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어를 기반으로 언어 문화 콘텐츠, 마이스 통번역, 호텔 관광 비즈니스, 일본 IT 등을 융합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2014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J-BIT 스마트 융합사업단이 선정되어 연간 9억 원씩 5년간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청해진 대학 사업 1년에 3억 원씩 5년간 지원을 받고 있고 K-MOVE 사업에도 호텔 서비스 쪽으로 연간 2억 원씩 그리고 금년에 링커 플러스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사업에도 선정이 되는 등 다양한 국고를 지원받아서 학생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37개 대학과 자매대학 협정을 맺어서 연간 60 내지 70여 명의 학생을 일본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일본 다도의 최대 유파인 우라센케이 선생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 일본 전통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지 않아도 일본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다양한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일본어 학부 외에도 다른 언어를 전공하는 많은 학부에서 이와 같은 현지 문화를 알 수 있는 동아리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현지 조사, 해외 연수, 해외 문화 체험, 해외 봉사 활동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비전을 제공하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특히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파트너가 돼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독일식 1대1인 외국어 학습법, 탄뎀 학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저희 학교는 외국어 대학교라는 특성에 걸맞춰 3+1, 7+1, SAP, 2+2 복수학위 제도 등 다양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으며 그래서 언어 전공자로서 입학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에 파견되는 교환학생들은 현지 수행형 프로젝트인 비웨이크, 야생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받고 현지에 나가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를 수행, 기획함으로써 자기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외대는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복수학위 제도, 장단기 해외 수학 제도를 활용한 다른 나라 대학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동문의 역할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는 전 세계 41개국 235개 대학들과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2 복수학위제, 3+1 장기 수학제, 7+1 단기 수학제, SAP 해외영어학기제 등 다양한 국제 교류 제도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졸업을 한 후에는 언어 능력은 물론이고 현지화에 있어서 남들보다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현지에서 취업하는 데 커다란 하나의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체에서는 여러분들이 글로벌 인재로 거듭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대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2 복수학위제는 우리 대학에서 2년, 해외 대학에서 2년을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모두 과정을 이수할 시 양교에서 학위를 받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주로 미국,
영국,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7+1 단기 수학제는 총 8학기 중 한 학기를 해외에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현지에 나가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며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고 소정의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AP는 Semester Abroad 프로그램의 약자로서 영어권 국가에 나가 영어를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심화 수학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 글로벌 인재로의 첫 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사무 기술을 이해하는 글로벌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비서학과를 운영 중에 있다. 상사를 보좌해야 하는 비서는 많은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 비즈니스 매너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국제비서학과입니다. 저희 학과는 컴퓨터 활용 능력, 외국어 구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학습하고 있습니다. 전문 비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직군에 취업이 돼서요, 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2학기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링크 플러스 사업, 사회 맞춤형 연계 전공에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요, 2학기부터 허스피탈리티 연계 전공을 개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 비서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무직군 그리고 관광 서비스 직군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취업 지원 아카데미와 해외 인턴 취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학교를 찾는 학생들도 매년 늘고 있다. 여기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다니게 된 지 5개월 됐고 여기 학교에서 아주 외국인들한테 편한 대학교입니다. 시설도 좋고 기숙사도 좋고 그리고 한국어 학부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원어민 선생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배우는 게 아주 편하고 아주 편합니다. 처음 이 부서 학교에 왔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건물 자체가 되게 이뻤어요. 되게 산 속에 있고 하니까 공기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주변에 식물이나 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서 되게 공부하는데도 뭔가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과 어울려 공부하고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외대 여러 가지 뭐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문화축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여러 각국에서 유학생분들, 뭐 교류이민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외대 같은 경우는 유학생도 많고 이런 문화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언어나 여러 각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014년 CK1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 잘 가르치는 대학 에이스 사업, 2016년에는 인문 역량 강화 코어 사업 등 정부 지원 사업 7관왕의 쾌거를 달성하며 연간 1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학생들의 역량 강화와 취창업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2014년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 비공학 분야에서 전국 최다인 5개 사업단이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잘 가르치는 대학 에이스 사업에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인문학 육성 사업인 코어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사회맞춤형 링크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는 등 최근 7개의 대형 국가사업을 유치하여 학생들 교육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부산외대는 외국어 기반의 융복합 실무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화 거점대학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세계 무대 진출을 원하는 학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취업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적응을 위한 언어와 문화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이러한 노력들은 학생들의 높은 해외 취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네, 우리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대학 정보 공시 기준으로 3년 연속 해외 취업률 및 해외 취업자 수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게 됐던 이유는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담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해외 취업 플랜을 함께 고민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인턴이나 글로컬 마케터 등 그 다양한 현지 경험을 통하여 해외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특히 현지에서도 해외 취업 특임 교수나 해외 거주 동문들이 안정적으로 그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 탄탄한 졸업생 관리 시스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공사 지상직 승무원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런데 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승무원이 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승무원 교육, 승무원 특강을 매년 주최하고 있습니다. 국내 취업캠프와 해외 취업캠프를 참가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또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취업 현실을 알게 되었고 남은 학기 동안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코트라 채용 설명회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학교 선배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회를 진행하셨는데 어렵게만 느껴지던 공공기관 취업이 선배님의 설명을 통해 열심히 준비하면 저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해외 취업자 수 3년 연속 전국 1위, 해외 취업률 3년 연속 전국 1위 등 해외 취업 분야에 있어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부산 외대. 2015년에 개소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는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자신의 적성을 체크해 볼 수 있다.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오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접수를 통해 신입생 수시 모집을 실시하며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3일 실시, 면접고사는 11월 18일에 진행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12일에 이루어진다. 수시 모집 인원은 정원 내 모집 인원의 78%인 1,443명을 선발하며 올해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전형,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을 반영하는 전형, 어학 성적과 경기 실적을 반영하는 전형으로 구분된다. 출결, 봉사, 비교과, 자기소개서 등은 반영하지 않는다. 학생부는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제2외국어 교과 중 필수 3과목과 선택 7과목, 총 10과목만 반영한다. 이때 학년과 학기에 제한이 없으며 과목명이 다를 경우 같은 교과로 10과목을 반영할 수도 있다. 2018학년도 수시 모집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성적과 면접 점수를 반영하는 글로벌 인재 전형이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만큼 두 전형을 통해 입시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평균 성적과 비슷하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최저 성적과 비슷하다면 면접을 반영하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복수 지원의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은 면접고사에서 학생들의 스펙보다는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과 열정, 학업 계획 등을 바탕으로 한 잠재력을 면접을 통해서 평가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면접 문항을 사전에 공개하는 만큼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 의지를 고취시키고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수시 학생부 우수 장학, 수능 우수 장학 등 다양한 신입생 장학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6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 1인당 연간 308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어 전체 재학생의 62%에 해당하는 약 5,500명의 학생들이 장학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한 학생부 우수 장학, 수능 우수 장학 등 12가지의 신입생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장학 제도 중에서도 특히 수능 우수 장학은 우리 대학 교육 프로그램 학습에 적합한 영어 능력 우수자를 선발하기 위한 장학 제도입니다. 2018학년도 입시 기준 수능 영어 등급이 2등급 이내인 학생 모두는 장학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어학 능력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적 장학금 및 홍보대사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고 있는데요. 다음 학기에는 외성 챌린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명품 캠퍼스로 불리는 남산 캠퍼스는 최첨단의 교육 인프라로 학생들에게 편리한 학교 생활을 제공한다. 특히 A동 글로벌 라운지는 학생들의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되고 있으며 부산외대의 자랑인 도서관은 77만 권의 다양한 국가의 서적이 있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 도서관 1층에는 미디어실, 스터디룸, 소규모 세미나실, 금샘 소극장이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총 70만여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2층 책장 앞쪽에는 국기를 붙여놓았는데요. 각 국기마다의 언어로 된 외국 관련 책들이 있습니다. 3, 4층에는 대학 전공 관련 도서와 우리나라의 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새로 지어진 우리 대학은 그린 캠퍼스 정책으로 교내에서 쓰레기를 찾아보기 힘들고 깨끗한 강의실, 교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최신식 건물. 모든 강의실과 교수님 연구실은 통유리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도에서도 어떤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기숙사는 출입구, 엘리베이터, 사실 등을 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좋고 편리합니다. 또 기숙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중 기숙사용 탄덴 프로그램은 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외대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부산 외대, 글로벌 국제 전문가를 양성하며 금정구 남산동 명품 캠퍼스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고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공간으로 뿐만 아니라 금정구 주민들, 나아가 부산 시민들에게도 휴식과 문화의 장소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부모님, 그리고 수험생 여러분,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국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2, 3년 동안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과 잘 가르치는 대학 지원 사업, 인문 역량 강화 사업과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 사업에 선정되는 등 정부 지원 사업 7관왕을 달성하였습니다. 국제화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에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미래를 상상해 보십시오. 부산 외대 속의 세계, 세계 속의 부산 외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부산 외대를 선택하는 것이 장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남산동 명품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년 연속 해외 취업률 전국 1위,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국제 전문가 양성대학, 창의적 융복합이라는 독특한 교육 시스템으로 대한민국 세계화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희망찬 미래 핵심에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있다.